아이고 나이를 생각해라. 네 주제에 뭐 네가 특클레만 손에 장을 쥐진다 막 이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기로 했어요 다. 세계 발명왕이 될 김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발명왕 김정희입니다. 아이들 관심이 많았었고, 뭐만 봐도, 아, 저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조금만 이렇게 틀면은 편리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많이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아, 이제 제내 인생을 이제 한 이막을 열어보자. 아이들 결혼시켜놓고, 저의 시간이 많아가지고, 아, 내가 하고 싶었던 특허를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1년에 한두 개씩 계속 내서 등록이 4개 되고, 지금 4개는 출연 중에 있어요. 메모를 많이 했었어요. 항상 자다가 옆에 메모지가 있었잖아요. 화장실 가서 콕 이렇게 머리 감거나 뭐 샤워할 때 거품이 손에 묻을 때딱 생각이 나면은 눈에 막 메워서 들어가면서도 메모를 해놔요. 잊어버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지나가면은 뭐 생각했지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메모해놓으면 바로 생각이 나요. 제가 키프리스 들어가서 그걸 또막다 확인을 해봐요. 내가 관련된 거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해서 거의 한80% 비슷하면은 일단은 그건 안 해요. 출연이 되고 등록이 돼서 대회 나가서 막상 타고 하면은 그게 제일 뿌듯해요. 재밌어요, 근데. 이게 나이 지금 제가 내일 모레면 70인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막 하면은 뿌듯하고 막 우울증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라 해요. 엄마는 좀그 불을 꺼야 된다고. 대회 나갔을 때 세계 박람회가 언제 한번 왔었거든요. 왔는데 보니까 이게 작은 대회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와 엄마 대단하다 하면서 며느리랑 가서 밥 사주더라고요. 좀 흐뭇했어요 그래서. 커져라 옆 냉장고는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은데 냉장고 큰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형으로 쓰다가 만약 결혼하거나 가족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잡아당기면 대형이 돼요. 패션 부츠는 저희들이 식당 가거나 어디 가서 뭐 신발을 벗고 싶을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 길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밑에 신발만 벗고 위에만 신고 그냥 들어가면 되고 나올 때도 밑에 신발만 신고 나오면 되고 패션이니까 얼마든지 그 멋을 낼 수가 있어요. 서랍형 여행 가방은 넣을 때는 차근차근 넣어가지고 많이 들어갔는데 막 펼치다 보면 나중에 이게 다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꾹꾹 눌러서 막 들어가야 돼. 아, 그래서 그게 너무 또 속상해서 거기 또딱 아이디가 생각나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내가 열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다 펼칠 필요가 없이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편리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분할형 캔 용기는 기존에는 한 캔에 참치캔 살코기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아들이 먹다 보니까 꼭 남더라고. 양이 많아서 결국은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캔에 6가지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살코기 캔, 짜장 참치 캔, 고추 참치 캔, 불고기 참치 캔, 카레 참치 캔 하고 거기다 햄까지 이제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따서 먹을 수 있게끔. 큰 반찬 없어도 그거 통 하나만 가져가도 골고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개발했어요. 근데 거기에 반응이 좋아서 그걸 금상을 탔어요. 세계 여성 발명왕 엑스포 대회 나가서 22년도에는 금상 하나, 은상 두 개를 탔고요. 강원도 대평 남정현 발명문화상 대회 그해 수상을 했어요. 23년도 또 세계 여성 박람회 나가서 거기는 뭐 해외 37개국이 왔었어요. 거기 나가서 또 이제 은상을 두개 탔었어요. 무릎 관절 보호 장치가 있는데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 3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여자분이 200만 명이 넘는다더라고요. 운전을 안 하다가 갑자기 무릎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왜 아프지 하면서 아 이거 갑자기 딱 생각이 나서 그 발명을 출원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변리사님이 좋은 아이더라고 우선 공개를 먼저 해놨어요. 무릎 환자들이나 수술하면 뭐 이렇게 핸드카 같은 거 할머니들 끌고 다니고 목발 딛고 다니고 또 이렇게 병원에 가면 보조기 같은 거 끌고 다녀. 그게 짐이 어디 여행 갈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 거는 무릎 여기에다가 딱 에어 포켓으로 공기 넣어서
좌우 상하해서 뼈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갖고 다니기도 간편하고 비용 면에서도 좀 지금 현재 나오는 건 굉장히 비싼데 훨씬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이 보급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6월 달에 세계예상 박람회 하거든요. 그랑프리나 대상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버킷리스트 제가 10가지 있는 걸 그걸 한번 다 실천을 해보고 싶어요. 그중에 제일 하고 먼저 하고 싶은 게 부류토끼를 하고 싶어요. 뭐가 하나가 잘 되면은 일단 부류토끼 좀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나머지 특허를 좀 다 내고 싶어요. 앞으로 뭐 계속 꾸준히 한 40개 정도는 특허를 내고 싶어요. 그냥 대전에서 최고 발명 많이 한 여자 그럼 김정희 하게끔.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뭐 요즘 100세 시대니까는 나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다 할 때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이 나이에 그러면 이 나이가 제일 빠른 나이 같아요. 생각날 때마다 웬만 해놓고 그냥 특허 사무실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가능성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진짜 발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도전하라고 하고 싶어요. 뭐 대전이 과학의 도시니까 좀 많았으면 좋겠고 대전의 발명 대회 같은 것도 좀 많이 추진했으면 싶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글로벌로 커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제가 여자로서 할머니에게 시니어의 발명왕이 되고 싶어요.